자, 잘 쉬셨죠? 예. 이제 지적 측량 파트 보도록 하죠. 지적 측량은 아까 의인 설명드렸고, 구분하게 되면 두 개로 세분합니다. 하나는 기초 측량이고 또 하나가 세부 측량 구별하는데,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의 구별식은 여기 써놓을게요. 기초 측량하는 목적은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기초 측량을 사용을 하고, 반대로 세부 측량의 경우는 기초 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의 필지마다 측량 들어갈 때가 세부 측량인데,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를 세부 측량 그럽니다. 이제 두 가지 말로 설명드리면 어려울 테니까 109페이지 가보세요. 109. 109. 109. 가보시게 되면 거기 지적도 하나 나오게 됐을 텐데, 바둑판 모양 지적도, 거기 한가운데 109페이지에 찾았어요? 네, 거기 179에 4라는 땅이 있을 겁니다. 79에 4, 지목은 대, 한가운데 있는 거. 여기가 사거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속에 9번 써있죠? 찾았어요? 예, 네, 요게 측량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건데, 한가운데 79에 4라는 땅 찾으시라고. 못 찾았어요? 가운데 사거리에 가운데 동그라미 속에 9번 써있잖아요. 써 있어요? 예, 참 스무 그림 찾기죠? 예, 자. 동그라미 속에 9번 써 있는 점 찾았잖아요. 자, 여기 보자고 이제. 확인해서 여기 뭔지 아시면 되니까.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답이 나오니까. 이거 외웠다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알면 저걸 알게 되니까 이거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요게 측량 기준점인데, 이럴 때 측량할 때는, 이땅 측량할 때는 여기서 측량들어 이렇게. 만능형 세워놓고 측량하는 거본적 있죠? 그 만능형 세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요기서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럴 때 측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점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은 하나의 필지 측량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준점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요 기준점을 구하는 게 기초 측량을 사용을 한 것이고, 하나하나 측량 들어갈 때 세부 측량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럼 측량의 시작이 기초가 시작, 세부가 시작. 기초가 시작이란 얘기예요. 건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는 기초공사, 그 뜻이에요. 그럼 베이스 깔는 측량이 바로 기초 측량이 되는 것이고, 기준점을 설치해주게 되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필지마다 측량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세부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 지적 기준점 종류 몇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세개 있다고 배웠죠?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다. 어우, 배웠다고 나오네, 입에서. 자, 요세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뭐라고 부르고?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기는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의 필지 측량들하는 것을 세부 측량이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정밀도면에서 기초가 높을까, 세부가 높을까? 정밀도는 기초가 세부가. 예, 세부란 말은 말에 속은 것이고, 정밀도는 얘가 높은 겁니다, 기초가. 얘가 잘못 구해지게 되면 다 잘못되잖아요. 정밀도는 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세부란 말에 속은 이유는 이 셋자 때문에 속은 건데, 이 셋자가 한자로 가늘 셋자예요. 한자로 가늘 셋자란 얘기는 기준점은 큼지막하게 설치해주지만 잘게 측량 들어서 가늘게 측량한다, 가늘 셋자가 붙은 게 세부 측량의 뜻인 거지, 정밀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이 셋자 쓰는 경우가 있죠. 세발낙지는 다리가 몇 개? 낙지 다리 3개가 어딨어? 낙지 다리는 8개죠. 8개인데 왜 세부라고 그래? 세발이라고 그래. 다리가 가늘어서. 또 여기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가게 되면 유명한 게 있습니다. 한산 모시. 모시 세모시란 말 쓰잖아요. 가늘모시. 그거 세자 가늘 세자예요. 그럼 낙지 다리가 몇 개예요? 8개. 문어는 꾸미는 꼴뚜기는 오징어는 한친. 자, 잘 보세요. 머리통이 동그랗게 생긴 게 있고,
머리통이 뾰족한 게 있어요. 동그란 대가리는 요건 전부 다 8개예요. 다리가 뾰족하면 전부 다 10개예요.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리겠죠? 무는 다리가 몇 개고? 8개. 쭈꾸미도 8개. 낙지도 8개. 오징어는 꼴등이 비록 작지만 10개. 한치도 비록 짧지만 10개. 이렇게 나누시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오징어 다리가 8개래요. 8개예요. 팔이 2개가 있고. 네, 그래서 오징어는 머리통을 막대기로 딱 때리면은 탁 올라오는 게 팔이고, 나머지 전부 다 다리라고 얘기하던데, 어쨌든 간에. 아, 진짜로 오징어는 다리가 8개래요. 이 2개는 팔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상도 10개란 말 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머리통이 몇 개인지, 다리가 몇 개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와 세부. 이해 갔어요? 그럼 기초측량할 때 얻어진 기준점 3개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지적 삼각점을 구하는 측량이 지적 삼각점 측량이라 말 쓰고, 삼각 보루점 구하는 삼각 보루점 측량을 사용을 하며, 도구점 구할 때 지적 도구점 측량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 뭐 시도골 짰다,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세 가지 측량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세부 측량은 말 그대로 하나의 필지마다 토지의 형상을 측정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하는데, 등록하려면 구하는 것이 경계, 좌표, 면적 구하는 것이 바로 세부 측량입니다. 세부 측량은 기준이 밑에 보시니까 평판 측량이 있고 경위란 말이 나오는데, 평판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도 위마다 측량할 때 평판입니다. 뭐라고요? 지적도 위마다 측량할 때 평판 가르는데, 이제 지적도 위마다 시행지역은 자 측량할 때 지적도 위마다 측량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적도를 오르놓을 판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책상 같은 평평한 판에다가 지적도 오르놓고 측량 들어갑니다. 이 지적도 오르놓기 위한 판을 평평한 판, 주로 평판이라 말씀한 것이에요. 그럼 평판이 있다는 얘기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위란 말이 두 번째 나오는데, 경위란 얘기는 측량 기계 이름이 경위인데,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한다가 경위의 뜻이에요. 경도는 X축, Y축, Y축, X축이 위도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독도의 좌표 아세요? 독도의 좌표 몰라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신나게 동경 132, 북위 37,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동경이라는 얘기는 이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일본이 섬 4개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쪽이 영국이죠? 런던 그린위치 천문대, 여길 중심으로 해서 천문대를 딱 가게 되면 가로 안에 그 앞마당에 하얀 선이 쫙 있어요. 이 하얀 선이 바로 좌우선이에요. 좌우선 중심으로 해서 여길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경도라고 부르는데, 일로 가면은 서경, 동경이라고 쓰는 겁니다. 동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1, 3, 5, 7 쭉 나가요. 1, 3, 5, 7로 이렇게 경도는 와, 이제 숫자 홀수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약수가, 약속이. 근데 적도가 있겠죠? 이걸 이제 얘를 경도로만 쓰는데, 경도는 우리나라는 여기 있으니까 동쪽으로 향해 가다 보니까 얘를 동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적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적도로부터 해서 영도로부터 위로 올라갈 때는 2, 4, 6, 8에서 짝수로 표시합니다. 이거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를 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향해 가는 북쪽으로 향해 올라가니까 그 북이 38선 그러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쪼개가지고서 우리나라가 38도에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쪼개오다 보니까 독도가 바로 동경 132, 북위 37로 만나는 독도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동경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고, 경도 Y축이 있다는 얘기고, 위도 X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다는 얘기, 다른 말로 바꾸면 XY 좌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의미하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 후 시행지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도는 뭐라고? Y축, 위도는 X축이죠. 경도를 표시할 때는 홀수로 표시하는 게 약속이에요. 1, 4, 5, 7로 가는 게 약속이고, 위도는 2, 4, 6, 8로 올라가면서 구성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 맞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도로번호예요. 뭐라고요? 도로번호. 이렇게 나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홀수번호는 1번 도로가 이게 1번 도로입니다.
판문점서부터 목포 내려가는 도로 1번 도로고, 저 연천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순창 쭉 내려가는 도로 3번 도로, 춘천 대구 내려가는 도로가 5번 도로, 동해안 해안 도로가 7번 도로예요. 이렇게 1, 3, 5, 7 홀수로 국도를 부여하게 되고, 짝수 번호는 도로가 아래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2번 도로는 남해안에 있어요. 여기 2번 도로고, 대전 근방까지 4번 도로 있을 거예요. 한번 다녀보시면 동그라미 4번 써 있는 거, 4번 여기 있고, 6번 도로가 서울에서 강릉 넘어가는 이 6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 체계예요. 그럼 다녀보시다가 홀수 도로가 나왔다. 번호가 홀수 번호는 남북을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도로 구성이 짝수 도로 번호는 동서가 연결되는 도로예요. 이해 갔어요? 천동산에 있는 박달재 있죠? 아세요? 울고 넘는 박달재. 박달재가 여기서부터 넘어가 안성서부터 이렇게 제천 올라간 도로인데, 이 도로 넘어갈 당시에 이 도로가 바로 38번 국도예요. 이로 넘어가니까. 안더스탠드? 그럼 도로 번호가 홀수일 때는 어디를 연결시키고, 남북. 짝수는 동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고속도로는 제일 처음 하는 도로 넘버원 1번 고속도로입니다. 홀수죠? 남북을 연결시키는 도로고, 영동고속도로 서울에서 강원도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은 50번이에요. 옛날에는 6번이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번호 바꿔 50번으로 번호 부여해서 50번이 짝수다 보니까 도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만든 게 도로번호 체계예요. 이걸 따온 거예요. 도로번호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하실 부분이고, 자 그럼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던 얘기, 뭐가 있던 얘기인가요? 좌표가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할 당시에 가기 전에, 자 면적은 우리가 앞서 배울 때, 앞으로 배울 텐데, 면적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가로거리하고 세로거리 알아야지 면적을 구합니다. 이 거리를 재야겠네. 그 가로거리, 세로거리를 거리 재는 게 바로 경계 따진 단위예요. 경계 따진 단위의 경우는 세 개로 나눠서 평판 측량한 지역, 지적도 시행 지역이 있고 임야도 시행 지역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따라 단위가 바뀌는데, 지적도 시행 지역은 단위가 5cm입니다. 그럼 지적도 가진 땅의 경우는 거리를 재는 경우에 단위가 5, 10, 15, 20 단위로 수를 잘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5, 10, 15, 20이 단위가 되는 것이고, 임야도 시행지역은 단위가 50입니다. 50cm다 보니까 임야도 시행지역은 단위가 50, 100, 150, 200이 단위예요. 반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단위가 1cm입니다. 여기 1, 2, 3, 4가 단위다 보니까 요리 두 개 따져보게 되면, 지적도랑 요리 두 개 따져보게 되니까 5와 1이죠. 그럼 산술적으로 몇 배가 차이가 져요? 5배가 점을 더 높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50배가 높다 보니까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점밀도가 상당히 높더라. 그 토지 경계는 분필 두께까지 따져주더라. 1cm까지. 이게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밀도 높은 지역 이 지역에 대해 기하시면 될 부분이고, 가볍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거리 측정 단위는 지적도 시행지역은 얼마로 따져가시고, 5cm까지. 임야도의 시행지역은 50cm까지. 그 다음에 경위를 측량하게 되면 1cm까지 정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측량의 기준 나오는데, 지적삼각점 정하는 거와 지적삼각 보류점 정하는 경우는 다음에 실시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박스에 3개가 나와 있어요.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는 외울 게 아니라 측량지역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 보류점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측량하게 되고, 지적도곤점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류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측량하게 되어있고, 세부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류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측량한다 해서, 이 두 가지 측량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외울 게 아니라 지적삼각점을 설치한다거나 삼각보류점 설치하기 위한 것이 두 개 측량하는 목적이에요. 얘는 문제될 게 없고, 실시 지역은 어디 실시하느냐?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전국이 반면에 이 도구 측량 실시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 다섯 개 지역만 실시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만들어져요. 여기 위에 세 개밖에 없죠. 요거는 다 공동점이 왜 끝부분에 가니까 지적 삼각점 설치한다거나 삼각 고려점 설치를 위해서, 요건 문제될 게 없고 요거만 측량 들어가는데, 지적 도구점의 경우는 밑에 보니까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도곤 측량을 통해 도곤점을 매설해주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동호측량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세 번째의 경우는 공법 배우실 당 용도지역 배우셨어요 혹시? 네. 예,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도시지역 내 측량할 때 도근점을 매설해주게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측량 대상 지역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적도 한 장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도구측량이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이 세부측량상 필요한 경우에서 이 다섯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고 뜻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아까 가장 큰 기준점이 어디였었고? 지적삼각점. 이걸 잘게 세분하면 지적삼각 도래점. 가장 작은 게 지적 도근점이죠. 이 도근점은 아까 거리가 50m에서 300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우리 잘게 세분해진 이유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축적변경 사업을 시행했다거나 도시개발 사업, 도시지역 이런 지역은 주로 토지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또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사업 진행하게 되면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경계 분쟁이 심해지니까 이런 지역만큼만은 더 정밀하게 세분하기 위해서 도건점을 더 촘촘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지 여기 다섯 개가 왜 설치하는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 도건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는 도시지역인가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상의 땅바닥에 50m에 하나씩 도건점이 다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개 가시다가 이 도로에 쓰여있으면 바뀐 거 딱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지적 도건점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라는 얘기고,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얘를 찍어왔더라고. 지적상각 고려점을. 저도 이거 아직 못 봤거든요. 다녀보면서 땅바닥 제대로 안 봐가지고서 이걸 찍어가지고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이거 삼각고려점 맞죠? 이거 어떻게 찍었냐니까 저쪽에 있대. 그래서 찍어오신 분이 계신데 이건 몇 개 안 돼요. 지적상각점 주로 어디가 많이 있느냐, 도청, 시청 앞에 가면 이 돌 박아놓은 게 있을 때 화단에 거기 있는 거 찾을 수 있는데 삼각고려점은 찾기 쉽지 않은데 찾아왔더라고요. 또 사진 보여주신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다섯 개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높다 낮다, 높은 지역은 이렇게 도건점을 따로 매설한 대로 기하시면 요 정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요거 위주로 봐놓으시면 돼요. 요거 위주로. 근데 측량 방법이 따라보는 내 밑에 측량 방법은 여섯 가지 방법이 정해집니다. 아까 방법이랑 절차와 또 하나 측량 자격자가 아닌 사람 측량하기에는 효과는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방법 여섯 개가 정해지는데 두 개만 잘 세분하시면 돼요. 먼저 평판 측량. 평판이란 얘기는 평판이나 측량 자재를 통해 측량할 때 평판인데, 주로 옆에 보니까 도회적 찾았어요. 예, 도회적이라는 얘기는 지적도 2m 시행 지역은 평판 측량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판은 어떤 지역? 지적도 2m 시행 지역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평판을 전조화시킨 것이 바로 전자평판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 되고요. 경위 측량은 아까 뭐가 있더라? 경도와 위도가 있더라. 그럼 뭘로 측량한다는 얘기인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즉 좌표로 측량하는 지역이 경위대로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세분하게 되면 일반적인 지적도 임에도 시행지역은 측량 뭘로 하시고, 평판, 그 다음에 좌표가 있더라. 경위, 이 두 개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파기, 광파기는 측량할 때 주로 거리를 잴 때 많이 쓰는데, 측량할 때 전파기를 딱 설치해놓고 또 광파기 설치한 다음에 전파도 광파를 딱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주로 거리를 깨워 많이 사용되는데, 한번 물어넣어보자고, 여담으로. 소리 있죠? 소리, 음파. 음파가 1초에 얼마나 날아가요? 340m 날아간다고 배웠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사장님하고 저만 에디슨의 후예예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 번개가 번쩍 치게 되면 1초, 2초, 3초 오르릉 꽝 그러면은 빛이 날라온 속도하고 소리 오는 속도가 틀리다 보니까 빛은 보였지만 뿡 치는 시간 3초 걸렸으면 곱하기 340 하니까 한 1km 떨어진 지역에 벼락 떨어졌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했죠. 에이, 우리 둘만 에디슨의 후예인가봐. 자, 그래서 소리는 1초에 얼마 날라가 340m 날아가는 것이 음파의 속도인데, 이 광파라는 것은 1초 반짝하는 순간에 20만 미터 날아갑니다. 얼마 날아가는 거? 20만 미터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리다 보니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측량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개통할 경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 줄 잡아가지고 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전파 수신기 딱 설치한 다음에
반짝하고 싹 써먹고 갔다 온 시간 딱 재는 겁니다. 그거 측량 들어가는데 75년도부터 측량 시작해서 현재까지 측량하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나중에 측량할 때 노트북에다가 다 설치하고 반사경 설치한 다음에 측량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전부 다 광파기나 전파기로 측량하는 겁니다. 이 빛의 속도를 이겨내면은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 물리학자들 얘기가 타임머신 만드는 공식은 나와 있대요 현재. 근데 빛의 속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물체를 못 만들어서 타임머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들어지면은 아마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터스텔라가 영화 보니까 5.0까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얘기를 하던데, 타임머신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실래요? 예? 가고 싶은데 없어요? 옛날 어디 한번 대충 여담으로. 저는 현재에는 무기 군부대 하나 털어가지고 잔뜩 실은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으냐? 임진왜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임진왜란 시절 돌아가서 부산 앞바다에다가 딱 무기 설치한 다음에 따다다다 해가지고 한번 때려보시고 싶은 게 그 목적인데,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말 쓰지만 서양에서 임진왜란 말 안 씁니다. 서양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러요. 임진왜란을. 임진왜란 시에 그 왜란이 일어나자마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도공을 다 잡아갔어요. 도공을 다 잡아가가지고서 일본이 도자기 문화 그때 꼽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외국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러요. 부를 때 우리나라 청자가 맥이 끊겼죠. 다 잡혀가가지고서. 그래서 저 쓰시마성 가게 되면은 거기 가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넘어 잡혀간 도공이 이름이 유명해서 그 신사에다가 지금 모시고 있어. 제사를 지내요 지금도. 이름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그 이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일본 도자기 문화를 부흥시킨 사람이라 해서 아직도 숭배하면서 그 후손들이 제사 모시고 일본인들도 신사에서 합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 게 도자기 전쟁 때문에 바뀌었는데, 근데 세계 정도 나가면은 도자기는 우리 도자기보다 일본 도자기도 비싸요. 다 뺏겼기 때문에 그런데 나 그거 지키고 싶어서 나 총 가지고 한번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같이 가실래요? 집에 계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바보 같죠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사진식량이란 말로, 사진식량은 항공이나 지상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어 측량할 때 사진식량인데, 지금은 지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위성이 생기면서 의미가 좀 없어졌는데, 위성측량은 1995년도에 무궁화위성 올라간 이후로 측량할 때가 위성측량인데, 지상에다가 GPS 설치한 다음에 측량할 때 위성입니다. 이 세부정상 물어보지 않으니까 측량 방법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개만 잘 세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도 임매도 시행정은 뭘로 측량하시고, 평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경계점 좌표등 녹보는 경위로 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맨 밑에 측량의 절차 나오는데, 측량 절차의 경우는 이제 그 순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한 질문 나왔었는데 시험 질문에서 측량할 때 맨 꼭대기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측량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맨 꼭대기 조그만 박스. 예,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측량 준비를 하고 측량할 자리 현재를 답사하게 돼 있어요. 답사한 다음에 측량할 자리 선점을 하고 조표 작성한 다음에 관측하고 계산하고 성과표까지 마지막이 됩니다. 요 순서를 통해 측량하는데,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준비하고 현재를 답사하더라. 세 번째가 선점하고 조표작. 조표란 말은 측량하는 자리에 좌표를 찍어야 돼요. 또 측량하는 자리에 대해서 표고를 따져야 됩니다. 뭘 따진다고요? 지표보다 높이 표고를 따져야 돼요. 우리나라 지적은 몇 차원 지적? 이제 수평 지적이다 보니까 높낮이 다 따져야 됩니다. 그게 조표작성에다만 쓰는 것이고, 관측하고 계산 성과표까지 마지막인데, 어떤 한 질문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지적 측량 순서는 계획 수립, 준비, 현지 답사, 그 다음에 선점, 조표 작성, 관측, 계산, 성과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질문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순서 가볍게 이해하시고요. 측량의 대상에서 밑에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실제로는 측량은 13가지 측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볼 것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을, 아까 배울 때 이걸 뭐라고 불렀어? 기준점 정하는 것을 기초 측량. 1번은 뭐라고 부르고?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번에 지적공고를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씁니다. 말이 안 이어지는 거는 체크하시되 말 이어지는 건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신규 등록하더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하더라,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하더라, 분할 측량,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하더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하더라, 축척 변경 측량, 등록사항 정정할 때 등록사항 정정 측량까지 말이 이어지니까 시험을 안 내고, 아홉 번째 지적 확정 측량은 아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할 때를 지적 확정 측량 불렀고요. 경계보호 측량은 모르면 하느냐,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요. 그럼 내 땅에 집 지으려고 그러면 내 땅 경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이때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경계보건 측량입니다. 경계보건 측량을 통해서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할 수 있고 담장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데, 시험상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측량 문제 나오면 한 점 달고 들어오니까 지적 현황 측량은 뜻 좀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할 때가 검사 측량을 말 사용을 하고, 재조사 할 때 측량하는 것을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 13가지는 다 못 외우니까 어떤 게 있나 정도 눈으로 좀 파악 좀 하시고요. 이 안에 합병이란 말 있나요? 없죠? 지목 변경을 측량하지 않으니까 합병이나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같은 거 측량하지는 않습니다. 13가지 가끔 물어봐요. 근데 측량 절차는 반드시 세분하고 암기할 부분인데, 측량 절차의 경우는 이제 밑에 보시니까 지적 측량 을에서 제출할 말 나옵니다. 측량 절차가 여기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작년에도 한 문제를 냈어요. 거의 매회 내요. 여기는 측량은 의뢰가 들어가지만 측량이 개시가 됩니다. 의뢰할 자들은 토지 소유자가 측량 의뢰할 수 있고, 이해관계도 측량 의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관계 안에는 뭐 사업 시행에도 포함이 되고 대위 신청이 다 포함을 해서 의뢰를 가능한데, 의뢰할 때는 의뢰서를 제출해라 해요. 의뢰서 제출할 당시에 의뢰서의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아까 측량은 수행자 몇 명 있다고 배웠었나요? 두 명. 한 명 측량업자가 있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들어본 경우 아세요? 그럼 측량업자나 공사에게 측량을 의뢰하는데, 의뢰할 당시에는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여기 의무규정입니다. 뭐 수수료 내고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 안에는 측량지역, 측량기간, 측량방법 등을 명시해서 계획서를 내고 측량 들어가는 것이 절차인데, 계획서 낸 다음에 측량 들어갈 당시에는 여기서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측량기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측량기간 나와있죠? 며칠인가요? 측량기간 5일로 하며,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측량을 제대로 했는 검사받게 되어 있는데,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그럼 측량만 하는 경우 며칠이고? 5일. 검사만 하는 경우는 4일. 같이 하는 경우는 더해서 9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따져가는 방법이고, 이거와 별도로 지적 기준점을 정하더라. 땅바닥에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기간은 이 기준점 숫자별로 달라집니다.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15점이 며칠인가요? 15점이 4일이죠.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게 기준인데,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 이제 기준점을 15점을 설치한대요. 며칠이에요? 4일이죠. 반대로 17점 설치를 하게 되면 측량할 때 며칠 걸리느냐요. 그럼 일단 15점은 며칠이고, 4일에다가 빼니까 몇 개 초과했어요? 2개 초과했죠. 그 초과 2점일 때 다시 4점마다 1일씩이니까 하루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럼 며칠 걸리는 거예요? 5일이죠. 5일 동안 측량하라는 얘기고, 또 기준점을 22점 설치하게 되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22점 측량하게 되면 일단 15점이 실이고 4회를 주겠죠. 빼니까 몇 점 초과했어요? 7점. 빼니까 7점 남았잖아요. 그럼 7점에 대해서 4점마다 1을씩이니까 일단 7점에 대해서 다시 4점을 떼어서 1을 주고 몇 개 남아요? 빼니까 다시 3개 남았죠. 또 3점에 대해 또 다시 1을 주니까 더해서 6을 되는 거예요. 자, 일단 15개를 잘라내시고 4개씩 잘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도 날 더해가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게 측량 기간입니다. 요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예, 요 기간 반드시 암기하시고 요거와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측량하는 경우 요 기간 안 따라가고 당사자가 서로 합의나 기획을 통해서 합의나 또는 기획을 통해 측량할 때는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요게 기간입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작년에 기출하기를 요걸 냈어요. 25회에서 당사자 합의를 통해 측량할 때는 전체 기간 중 5분의 4는 측량 기간, 5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틀렸죠? 5분의 4,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합의하에 12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본 경우 12일 동안 측량 같이 하자 두 개를. 그럼 4분의 3 며칠이 될까? 9일이죠? 9일. 그럼 9일 동안 측량하라는 얘기고 10일 중에서 나머지 3일은 검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정해가는 게 날짜다 보니까 요 기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도 문제가 한 10개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매회 내고 있으니까 또 낼 겁니다. 아마 올해도. 측량 기간 며칠이고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고 기준점을 설치할 당시에는 15점까지가 4일,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며 합의를 통해 측량할 때는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 기간,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해서 반드시 암기하시고 요 기간 동안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성과가 나옵니다. 측량 성과가 나왔을 경우 측량을 제대로 했는가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권자는 원칙이 시, 도, 지, 산하 또는 지적소 관청 검사받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검사 안 받는 게 만들어져요. 검사 안 받는 것이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는 지적금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경계보고 측량하고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받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검사를 받아서 두 개 빼고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받는 성과도가 수행되어 나올 것이고 수행되는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성과도를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성과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성과도 교부되는 것이고 검사 안 받은 성과도는 교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단 교부해다 할지라도 법적인 요건 아무것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두 가지예요. 하나 이거 또 하나 이거 시험 이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4개 되면 그래서 기간 반드시 암기하시고 검사 안 받는 거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검사 안 받습니다. 뭐하고 뭐 경계보건 측량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 검사 받지 않아요. 아까 측량이 대상이 몇 개 있었어요? 13개 있었죠? 그 13개 중에서 검사 안 받는 것은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럼 신규 등록 측량 검사해요? 신규 등록 측량 검사 해야죠. 등록 전환 측량 검사 합니다. 분할 측량 합니다. 다 해요. 다 하는데 몇 개만 안 하더라? 두 개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 빼고 11가지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검사 받는 거 몇 개 있나 물어봤더니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안 합니다. 이거 외웠어요. 분할하면 검사하나요? 예? 분할은 예? 안,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날라간 거 이미. 그러니까 두 개 빼고 검사 다 받으니까 두 개를 제외 나머지 11가지는 검사가 들어갑니다. 시험은 여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거 기준점 설치하는 거 신나게 설명드렸었죠. 그거 워밍업이에요. 그냥 그건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뿐이고 실제로는 이쪽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페이지에 39페이지에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보심사라말 나오는데 지적위원회의 경우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반드시 설치하고 상설기간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설치된 곳은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방지자구위원회의 경우는 시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 장소가 중앙지자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시고, 국토교통부, 네, 지방지자구위원회는 시, 도에 설치하게 되는데, 밑에 구성부터 본 다음에 잡아드릴게요. 구성의 경우는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고, 위원장은 당연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내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며, 그 밑에 과장이 부위원장이에요. 당연 위원장, 당연 부위원장이고, 위원회 될 자격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지적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당연 위원장, 당연 부위원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적의 심의결사항에서 처음 나온 것이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차리셨어요. 두 번째가, 첫 번째 업무 5개가 정해지는데, 지적 업무 정책 개발과 그 다음에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결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측량 기술의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할 것이고, 세 번째가 지방지적의 적보심사에 대한 재심사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이 지적기술자 어떻게 뽑을 것이냐,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즉 지적기술자 양성방안 뽑은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적 잘못하면 벌 줘야겠네요. 그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영업정지에 대해서 심의결하는 것이 바로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부분인데, 작년에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네 개가 없다가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다섯 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 지적에는 권한이 하나가 있을 텐데, 하나는 지적 측량 적보 심사하는 것이 바로 지방 지적 위원회입니다. 그럼 중앙은 몇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있고, 지방은 하나가 있어요. 이따 보게 되면, 그럼 다섯 개를 위로 하나를 외우실래요? 하나 외우겠죠, 하나.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보 심사하는 것은 어디고?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하는 것이 중앙인데, 적부심사가 무엇이냐, 개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죠? 근데 측량을 실시한 경우 다툼이 있는 경우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적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지적위원회에서 다루는 재판이 바로 적부심사입니다. 측량에 대한 재판은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시라고요? 지적위원회에서 재판하는 것을 적부심사라고 불러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송은 법원으로 가되, 측량에 대한 재판은 지적위원으로 가되, 일반적인 재판은 삼심제일 재특가라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만 이 측량에 대한 재판은 2심제예요. 적보심사하고 재심사 2심제로 끝나기 때문에 나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표회편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회의면적도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 오른쪽에 5번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근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게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 둘 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의결할 때는 회의 개의와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게 되어 있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봅니다. 출석은 얼마큼이 돼요? 과반수, 찬성도 과반수인데, 아까 맥시멈이 5명 이상 10명 이하죠. 10명 중에서 과반수가 몇 명일까? 6명입니다. 반수랑 과반수랑은 달라요. 10명이 반수란 말 나오면은 5명을 의미하지만, 과반수란 얘기는 반이 지나간 수니까 6명이 출석해야지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6명이 출석하면 회의 개의했죠. 여기도 과반수 의결이라는 얘기는 4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을 본다, 이 뜻이니까 과반수 뜻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통지란 말은 위원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박스는 비교해 보시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중앙은 어디 설치했어요? 국토부죠? 그럼 지방은 시도. 그럼 국토부를 시도로 바꾸면 되고, 국토부 장관을 시도지사 바꾸면 똑같다 보니까 그 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차이 나는 게 이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권한에서. 근데 그 다음에 적고심사가 뭐냐? 여기 절차가 나오는데, 적고심사라는 것은 말 때부터 번나에 풀을게요. 자, 우리 강의실을 하나의 필지로 놓고, 여기 하나의 필지, 여기 하나의 필지예요. 반응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반응 안 나오면 재미가 없고, 반응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양필지 경계로 인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쪽 땅은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기 여러분이 주인이신데, 여기 경계로 살고 있다가, 이쪽 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측량했더니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말뚝을 딱 박아버립니다. 기분 좋아요? 나쁘죠? 왜 나빠요? 내 땅 뺏긴 것 같으니까. 증거 있어요? 없잖아, 여기는. 여기 넘어갔어요? 여기는. 안 넘어갔죠? 증거 있어요? 여기 측량했잖아요. 여기 측량해서 여기라고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지 않았다고 내세울 증거가 있지만, 여러분 넘어갔다고 내세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느낌상 이 측량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지요? 측량 다시 의뢰해라요. 다시 의뢰했더니 여기가 나온지 할 말이 없는데, 경계가 여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여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경계 어디라고 주장을 하시고? 여기라고. 여러분은 여기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얘가 적법, 이게 부적법.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얘가 적법, 이게 부적법 요청하는 게 적고심사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경계를 여기라고 설정해서 건물을 여기다 쳤습니다. 쳤는데 여러분이 측량하는 경계가 어디라고 나왔어요? 여기라고 나왔죠? 둘이 따져봤더니 경계가 이게 맞대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맞다로 나와버리게 되면 여러분 건물은 일로 침범한 겁니다. 지금 다녀보시니 나중에 들은 얘기가 경계 측량했더니만은 옆에 건물이 내 땅 침범해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이거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적고심사. 이거래야지만 경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계를 여기로 알고서 건물을 쳤는데 경계가 여기가 되어버리는 순간 건물이 지금 남의 땅 침범했죠? 그럼 여러분이 내 땅 넘어왔으니까 이 건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이거는. 이 건물 주인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측량을 잘못해서 경계를 여기로 알고 진 것 뿐인 거지, 이 건물 일부러 침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경계를 통해서 건물 일부가 경계를 침범했다 할지라도 건물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이 땅 건물 철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 땅을 분할해서 팔면 되겠죠? 그럼 분할해서 이 땅 가져가라 해요. 오케이? 그럼 이 땅 사면 되겠네? 근데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 거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 땅 팔고 돈 달라고 그러면은 단추 끌으세요. 뭐 하라고? 예, 네, 그러라고. 그럼 땅 안 살 거 아니, 비싸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야? 지로 받아야지 땅 사용료. 지로 받으면 이제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더 싸게 받을까 비싸게 받을까? 비싸게 받겠죠. 단추 맞아 클러요 여기서 이제. 이해 갔어요? 안 줄 거 아니야 이제. 그럼 달라고 소송 제기하시겠네? 지로 달라고 청구한 금액이 있고 여기는 못 준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둘 다 딱 소송 제기된 경우에 판사가 합의 붙입니다. 둘이 조정을 시켜요. 그냥 이거 받고 끝내시죠. 이거 좀 더 주시죠. 우리 합의 붙여요. 합의가 될까요? 안 될 경우는 이제 판결 선고를 내리는데 무작정 내리는 게 아니라 판사 입장에서는 조사관을 시켜가지고서 이 지역 땅값을 다 조사시켜요. 그리고 지료가 얼마인지 다 조사시켜가지고서 형평에 맞게끔 지료를 부과시켜서 판결을 때려주지, 여기 주장한 거 막 다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 다 이런 걸로 소송 들어가면 원고가 100% 이기는 게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지료 주긴 주는데 그 돈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만큼 주라고 때려버립니다. 그럼 다 이겼어? 일부만 이겼어요? 이게 일부 승소라 판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건물 내 땅 잘못 넘어갔다 할지라도 철거 요청하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철거할 필요 없고 지로 달라고 그러면은 버티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다고 남의 땅 몰래 집지면 안 돼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경계를 잘못 정한 경우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다 보니 먼저 뭐부터 하느냐, 측량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지적 측량 적고 심사에서 청구란 말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페이지 41페이지 맨 밑에 41페이지 맨 밑에 41페이지면은 오른쪽 면이에요. 자꾸 왼쪽 가고 있으니까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 책은 보시니까 짝수면이 어디고 좌측 왼쪽이고 홀수면이 오른쪽인데 41페이지면 눈이 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한 사람이 일로 가 있으니까 시야에 틀리잖아. 지금 모든 책의 페이지는 공통이에요. 홀수면은 오른쪽, 짝수가 왼쪽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1페이지라 그러면 제가 딱 볼 때 여러분 나 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일로 가 있으면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테니스 칠 때 보게 되면 공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자기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페이지 불러드린 거예요. 지금 41페이지 보니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보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남아있고 이번 지적 측량 적보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나오는데 제출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넘겨주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들은 뭘 가져오래요? 측량을 의뢰하고 받은 측량 성과도 가져와라. 수행자가 할 때도 본인이 측량한 성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떠들은 내용 여기 정리하게 되면 적고심사는 청구할 수 있는 자 앞에 이제서 누구랑 누구 누구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하고 또 한 명 지적측량 수행자 이 세 명 중 누구라도 이 절차예요.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하실 것? 예,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밑에 보니까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후에 이제 지방지적위에 회부하게 되어 있는데 회부할 때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지방지적위원회에 사안을 30일 안에 회부하게 됩니다. 회부하는데 조사하는 사항은 일단 이네들이 가져온 측량 성과 조사하게 되고 측량 경위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이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것이고 측량하게 된 기준점하고 경계 등을 다 따져봅니다. 따져보는 것이 이게 시도지사 일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측량 결과가 여기는 여기 여긴 여기가 나왔죠. 그럼 어떤 측량 잘했는가 확인하기 위한 것은 직접 측량한 문제를 펴내다 보니까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직접 관계 공문을 지정해서 지적 측량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기술자 참여를 요청해서 측량도 가능하다요. 그럼 이런 자료를 모아서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며칠 안에? 30일 안에 넘겨주게 되면 넘겨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어떤 측량을 잘한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 내릴 당시에는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리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만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연장은 며칠을 넘지 못하느냐?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위원이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를 작성할 것이며 의결서가 나온 게 의결서를 다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에게 7일 내 결과를 통지해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누구라도 다시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뭐라고요? 국장을 거쳐서예요.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적고심사에 대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압축해 정리해드리게 되면 적고심사란 말이 나오니까 여기 누가 나오느냐? 적고심사는 여기 시도지사하고 지방이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재심사란 말 나오게 되면 이때 여기는 국장에 들어가고 여기는 중앙에 나와야 돼요.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뭘 물어보느냐? 날짜를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고요? 날짜. 날짜를 외우셔야 돼. 날짜는 여기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따라 외우시면 돼요. 회보가 며칠이에요? 30일, 16개월, 60일, 연장, 30일, 재심사 기간, 90일이죠? 통제는 7일에서 숨 쉬지 마시고 한 방에 땅 털어버리시는데 날짜는 36397 이렇게 외우세요. 시작. 36397 이렇게 외우시고 그대로 끼워 넣으시면 돼. 36397 처음 3은 회보, 그 다음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재심사는 90일, 통지는 7일. 그러면 갖다 끼우면 돼요. 다 적고심사일 때는 누가 나오고? 시도지사와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일 때는 국토부 장관, 중앙지적,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날짜 물어볼 때, 날짜는 어떻게 외우실 것? 36397 외우시고, 처음 3은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재심사는 90일, 통제는 7일. 그러면 문제 풀어요. 여긴 날짜를 물어보지, 다른 거 물어보질 않아요. 기출문제 나오기를, 과거에, 자, 지방지적위원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90일 내 심의결 해야 한다.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띵 답이 됐고, 지방지역에서 불복하는 경우는 60일 안에 국정을 거쳐서 중앙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니까 여기 날짜가 오릅니다. 날짜가 오르니까 날짜를, 그냥은 날짜 못 외워요. 여기 강의해 보니까 내용을 설명드리고 날짜를 외우시라고 하면 날짜 죽어도 못 외우더라고. 꼭 날짜부터 외우니까 오히려 내용이 풀려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외우실 것? 3, 6, 3, 9, 7, 6. 처음 3이 뭐냐? 따져만 가시면 처음 3은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결. 그 다음 세 번째 3은 연장.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제는 7일. 이게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여기 공부한 요령이니까 날짜상으로 3, 6, 3, 9, 7 외우시고 재심사 똑같습니다. 재심사는 어디로 가래요?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로 가라. 이해갔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꼭대기에서 동그라미 3번이 며칠로 회부시키실 것? 30일로 회부해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며칠 내 심의의결? 60일 내 심의의결. 며칠 연장? 30일 연장. 그 다음에 며칠 내 통지? 7일 내 통지해라. 밑에 7번만에 7일 내 통지해라. 똑같이 가는 규정이다 보니까 여기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날짜만 기억하세요. 36 3, 9, 7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측량 파트인데 측량 파트는 정해졌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 말씀드릴게요. 측량, 아까 측량 대상 기억나세요? 13가지? 13가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측량 누구한테 의뢰했나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 기간이 있었죠?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 검사 기간 4일. 기준점은 15점까지는 4일. 초과할 때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간다. 합의로 측량하는 경우는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기억나세요? 검사만 하고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뭐하고 뭐?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와서 적고심사하는 것은 어디고?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 잡아놓으시고 날짜 어떻게 외우셔라. 36397 잡고 들어가시면 이 부분은 잡아요. 여기 처음 들어서 좀 어려울지 몰라도 5월달 듣고 7월달 또 들어보면 다 공부되니까 편히 지금 귀만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지적파트에 55페이지 나가는데 지적파트는 먼저 토지에 등록해서 1번 2번 등록 방법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토지 등록은 읽어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차리셨어요? 예, 그럼 첫 번째 토지를 최초 등록할 권한 누구한테 했느냐인데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되 등록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를 등록해줍니다. 모든 토지 등록하게 되어있고 그럼 등록한 이후의 문제가 이번 등록 방법인데 1번 신청인 경우 나와있죠? 네, 이제 거기에 이후에 왜요? 등록한 이후에
토지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이나 합병 등이 있을 때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그럼 신청받는 소관청이 결정해주게 되어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신청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요.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직권 정리할 경우 거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거치는 절차 밑에 박스 나와있지 않죠? 예, 뭐 순서대로 가자고요.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직권한 경우는 소관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물어본 것이 기출 문제인데, 수립하는 계획은 첫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방법이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조사 계획은 원칙 읍면 동단위 수립하는, 맞아요. 시군구가 원칙이에요. 시군구 소관청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부득이 할 때는 읍면 동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두 번째 절차는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한 내용 적어야겠죠. 적는 정보를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이 들어가고, 조사부 내용으로 이제 지적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청 내에서는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서 안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결의서 내용대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1년의 과정이에요. 여기 4번에 토지이동 조서라고 나와있죠. 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결의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단락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양 얼마 안되죠. 이게 뭐가 많아. 양 얼마 안되잖아요. 그럼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 그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신청을 누구한테 해라. 소관청에 해라. 신청이 없을 땐 직권으로 정리해야 돼.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문제나 나왔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기출문제는 6번을 냅니다.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죠? 조금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왜 많이? 지적업 시작이다 보니까. 원래 측량은 뒤로 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어가지고 설명드린 것이고, 원래 여기가 시작이에요. 등록이. 그래서 여기서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분할 것이, 최초 등록은 누가 하시고? 국토부 장관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은 소유자가 신청하실 것 어디로? 소관청에. 신청이 없을 땐 직권정리할 수가 있고, 이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르더라? 토지이동 현황 조사기를 한다. 이렇게 달고 넘어가시면서, 넘어가시면 정리가 될 것이고요. 57페이지에 필지까지 본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필지라는 것은 아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이든 토지를 필지라 말씀하는데, 하나의 필지라는 것은 법이 정한 가장 작은 단위가 필지입니다. 필지보다 작은 땅은 없어요.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라 말씀하는데, 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여러분 교재에 여섯 가지가 밑에 달려있을 겁니다.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여섯 가지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그럼 지번부여지역은 동이나 리가 같아야지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고, 동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목, 용도가 동일해야 돼요. 지목도 동일해 하나의 필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소유자도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하고요. 네 번째 경우는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돼요. 집안 연속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필지가 존재하다가 이 땅이 5번 땅 전인데 가운데 도로가 뻥 뚫려버리게 되면, 도로 속에 집안이 단절되는 경우는 이쪽에 있는 땅이랑 이쪽 땅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게 돼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 경우는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도 같아야 됩니다. 축척이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하며, 마지막이 등기 여부까지 동일해야 돼요.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돼 있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이고, 등기가 안 돼도 하나의 필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을 같이 볼 수는 없다. 이 뜻이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지, 등기된 것만 따지는 거 아닙니다. 미등기 땅도 하나의 필지로 존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갖추면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건 어디 가면 또 써먹느냐? 잘 들으실 것. 아까 합병 기억나세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이었었죠? 합병한다는 얘기는 장차 앞으로 하나의 필지가 될 겁니다. 나중에 합병 요건 배우게 되면 합병할 요건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를 통과해서 합병할 수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6가지가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합병 요건 배울 때는 이거는 툭 치고 넘어가면 되고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예요. 거꾸로 반대로 이해해서 역으로 역발상으로 이해해서 이 조건 갖추면 하나의 필지인가요? 예. 네.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분할하면 되니까. 그 분할을 왜 하느냐는 여기에 어긋나 분할을 기하면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배웠으면 이제 응용 좀 하시면 그릇이 커질 겁니다. 지금의 경우 지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만약에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필지로 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58페이지에 양입지란 말에 따라 붙어요. 양입지란 말은 모름이 아니냐. 양입지란 얘기는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양입지의 개념은 주된 땅, 종된 땅. 종된 땅이 양입지라고 쓰는데 종된 땅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또 여기선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안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01동, 102동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단지 안에 도로가 있더라요. 여기는 지목 따져보게 되면 아파트 대지의 경우 지목은 전부 다 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지목이 외관상 도로입니다. 그럼 분명히 지목은 대와 도로 구별할 수가 있지만 지적 돌때 보게 되면 전부 다 대로 나와요. 도로로 안 나와요. 도로를 도로로 보는 게 아니라 대로 편입이 돼버립니다. 이 편입이 되는 이 조그마한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양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입지의 개념은 주된 땅, 종된 땅. 종된 땅이 양입지다 보니까 양입지 맨 마지막 부분에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되어 일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뭐라 한다? 양입지라는 얘기입니다. 양입지의 개념은 주된 토지가 아니라 종된 땅의 개념이에요. 이 조그마한 땅이 편입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양입지 요건입니다. 요건의 경우는 먼저 이 조그만 땅이 주된 토지에 편역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편역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또는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필히 주된 땅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땅과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주의할 점이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다른 토지예요. 용도가 애초에 동일하면 양입지란 말이 안 나와요. 다 대일 경우는 하나의 필지다 보니 양입지란 말이 안 나오는데 대와 도로 지목이 다르죠. 이럴 때 편입되기 때문에 지목이 다른 땅에 있을 때 양입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용도가 다른 토지 동일한 토지 다른 토지예요. 이 조건을 갖추면 같이 합쳐서 일필지로 인정을 해주겠다가 이게 요건이에요. 하지만 다만 제안서의 경우는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양입지의 제한서에 못 시키는 경우가 3개가 빠지는데 전부 다 종된 땅만 제한을 합니다. 뭐만 제한한다고요? 종된 땅만. 종된 땅이 3개를 피해가야 돼요.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갑니다. 거기 박스 안에 지목이 3개가 나와있죠? 뭐. 과수원이 있고 목장용지가 있고 묘지가 있네요. 요 세 개 안에 대는 대로 분류한다 이 뜻인데 이게 뭔 말이냐. 과수원이 하나 필지 있다 가정을 하고 이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인데 요만큼의 여러분 사실은 집터가 있대요. 여기 지목은 대가 되겠죠. 이 땅의 소유자가 여러분이신데 이 땅을 저에게 팔을 겁니다. 팔을 때 땅값이 과수원이 비싸요? 대가 비싸요? 대가 비싸죠. 비싼 땅을 싼 땅에 합쳐서 싸게 팔으실래요? 아니면 비싼 건 따로 파실래요? 뭐 따로 계산해야겠죠. 비싼 걸 싼 땅에 합칠 수는 없으니까 대는 별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과수원 안에 있는 대는 과수원에 편입시키지 못하고 따로 본다 그 뜻이 바로 대는 양입할 수가 없다 이 뜻이고 두 번째 경우는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양립시키지 못한다는데 10%라는 얘기는 실판에서 이 대 전체 면적이 아파트 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도로가 300도 가능하고 301도 가능한 경우에 3010%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300까지 10%인가요? 네, 요건 편입이 돼버려요. 다 대로 편입시켜버리는데 301이 나와버린 경우는 10% 넘어섰죠?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지목 도로가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만 양립시키겠다? 10%까지만 양립된다 이 뜻이고 일단 10%를 초과 안 했다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인데 330이라는 얘기는 평수로 따지니까 100평이죠. 100평까지 양립시키겠다는 뭐 이게 양립지 요건이에요. 그렇게 요 세 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대하고 또 하나 10% 또 하나 330은 외우시는데 친절하게 문제를 주는 경우에 잘 들으세요. 다음 양립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1번 대 2번 10% 이렇게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주는 게 아니라 살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살아가지고 이 전체 토지가 목적용지가 있는데 면적이 4000제곱미터가 있더라. 네, 이 토지 안에 요만큼의 전이 있습니다. 밭이 있을 때 밭의 면적이 350이래요. 이 땅 양립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땅이 나오게 되면 이런 땅은 이 세 개를 집어 넣어봐야 돼요. 이 세 개를 통과해야지만 양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주된 땅이 어떤 것이고 목적용지고 종된 땅이 전이죠. 조그만 종된 땅이 된가요? 대 아니죠. 그럼 이거 통과. 10% 초과했어요? 10% 초과 안 했잖아요. 이것도 통과. 330 초과했어요? 네, 여기 걸렸죠. 350이니까 여기 걸려도 양립할 수가 없어요. 별도의 지목 전이란 얘기입니다. 안다스탠드? 네, 또 하나 버릴 것이 그럼 이 목적용지 면적이 이번에는 1000제곱미터래요. 1000제곱미터인데 이 전이 면적이 110일 경우는 양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대 아니죠? 통과. 두 번째 10% 초과했어요? 1000에 10% 100이잖아요. 그럼 110 10% 초과했죠? 여기 걸려서 양립할 수가 없다리 풀고 나가는 여기 세 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이렇게 나오지 친절하게 1번 대 2번 10% 이렇게 주고 안 주니까 이런 사례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걸 집어넣어서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잡아내실 것이 아주 공부가 됩니다. 아까 여기서 요거 감 잡았죠 이제? 그럼 100평이 얼마로 나왔어요? 여기는 330 나왔죠? 취득세 배웠어요? 취득세 배웠어요? 정말로? 물어봐야지 그러면 취득세 고급 주택은 취득을 5배 준 거 한다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고급 주택 5배 준 거 해야 한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고급 주택 배울 때 몇 명 남았죠? 3, 3, 1, 6, 6, 2, 245, 67의 수용량을 갖추면 다섯 배 중과세 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 100평이 얼마나 나와요? 331 200평은 662 지적법은 100평이 얼마? 330 200평은 660 나옵니다. 지적법은 으씨 어떤 거는 법이 330 나오고 어떤 건 331 나오고 헷갈리죠? 잡아드리려고 건축법은 100평이 얼마로 나올까? 300 30 땡 330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33 1 6 6 2 양도 소득세는 33 0 6 6 0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실 것. 이걸 알면은 따로 외울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100평 따지는 기준은 다 330이 원칙이에요. 얼마가 원칙이라고요? 33 공이 원칙인데 지방세법만 331을 따져요. 어디만 따진다고요? 지방세법만 취득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니까 331 662 나가는 것이고 재산세도 지방세 331 662 나가는 겁니다. 지적법은 지방세법이에요?
아니니까 330660 나가는 것이고, 건축법도 지방세예요. 아니니까 건축법이 올 당시에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로 분류하더라. 4층까지 14만이면 다세인데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연립, 미만 다세대 할 때 200평이 660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왜? 지방세법이 아니니까. 그럼 양도 소득세가 100평 나온다 가정하기도 얼마나 나올까? 330입니다. 왜? 지방세가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지방세일 때만 얼마를 따지고 331, 66이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 전부 다 330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모든 법은 얼마로 간다? 330으로 가는데 지방세법만 331이니까 우리 지적법은 지방세가 아니죠? 그래서 얼마로 나온 거야? 330 나왔는데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종된 토지 면적이 331을 초과하는 이렇게 나와요. 응? 331?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33 거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지범부터 또 나가도록 하죠.